아, 다 나 때문이지 뭐.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산 죄지. 제가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가 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 입지가 있고 그리고 일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일이 들어와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저 정도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어요. 그때도 참 죄송해요 사실. 네. 아이고, 아 너무도 고우시다. 미웠지 뭐.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또 그러잖아 그냥 멀리 있으니까 그래 뭐 오늘 자고 나면은 나쁜 소식 안 들리면 좋은 거고 그치. 또 내일 자고 나서 또 나쁜 소식 안 들리면 또 좋은 거고 뭐 이랬죠 뭐. 아이고. 네 뭐 이제는 뭐 다 소용 없어 우리 혜정이 나니까 뭐 다 다 괜찮아. 야, 와, 아 진짜 너무 강하신 거야. 너무 그 이 뚝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음악 한다고 한번 집 나간 적 있었거든요. 진짜 거짓말하고 12시간 만에 돌아왔어요. 아, 배고프고 막 춥고. 네,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. 그래. 근데 가족들은 같이 있는지 모르지. 네, 몰라. 너 일찍 안 다녀? 예, 죄송합니다. 내 친구들, 우리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에피소드 많아. 일주일 만에 들었는데 가족들이 모르는데 바쁘거라. 아, 강하시다.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어머니 시선에서 보자고. 어머니 시선에서 멀리 갈 거 없어. 우리 백돈이가 어? 우리 조카가 나이가 들어서 말을 한다고 단독으로 가출을 해.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? 상상해봐 지금 우리 그 저 그걸 하이미. 왜 상상을 하라 그래? 그걸 하이미. 왜 상상을 하라 그래? 싫어. 야 잘못했어. 어우 싫어 말도 안 돼.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긴데 만약에 진짜 하이미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처럼 하잖아? 나는 야 이. 왜 가출하기 전에 약간 그 기운이 있잖아. 반항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나는 하임이 눈썹을 한쪽만 이렇게 밀어놓고 두 쪽을 다 밀면 맞춰서 그리니까 한쪽만 이렇게 그 정도의 마음이라 이거지. 절대 실행하지 못해. 근데 얘가 안전하기만 바라는 그 마음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이셨겠냐고.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.